안녕하세요, 먹구름입니다. 벌써 2019년도에 1분기가 지났죠. 5월에 들어서면서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차량들이 많이 판매가 되었고요, 높은 인기를 얻었을까요? 또한 작년 동기와 대비 어떤 차량들이 더 많이 판매가 되었을까요? 새롭게 출시된 차량들의 반응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연목구름과 함께 2019년도 1분기에 판매된 차량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목구름도요, 뭐 머리가 아픈 그런 수치들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가벼운 트렌드로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요, 1분기 동안 SUV 차량을 약 4.4조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승용차 세단은요, 약 3.8조 정도 판매를 했는데요, SUV가 무려 세단보다 14% 정도 더 많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좀 다른데 여전히 SUV보다는요, 세단이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세단인 승용차의 매출은 2.3조 정도 되었고요, SUV의 경우는 1.8조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약 두 차량 간에 한 5천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되죠. 하지만 국내와 국외를 합산해서 종합해보면요, SUV가 세단보다 많이 판매가 되어서 처음으로 SUV가 세단을 추월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SUV가 판매 우조를 보이게 된 이유는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스포츠 유틸리티 SUV죠로 중심이 재편되면서요, 추세가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판매 대수 기준으로도요, 1분기 SUV가 약 18만 대 판매가 되었고요, 승용차가 16만 대 정도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두 차량을 합친다면 현대차 그룹은 약 34만 대 이상을 1분기에 판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1분기 시장을 요약한다면요, 국내에서는 비록 세단이 조금 더 많이 판매가 되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세단보다 SUV가 처음으로 많이 판매가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현재의 시대를 SUV 중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시장에서도요, 또한 국내 시장에서도 앞으로는 SUV가 더 많이 판매가 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죠. 올해 출시된 신차를 보면요, 대한민국 유일의 픽업트럭인 픽업트럭의 롱바디죠, 칸을 먼저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쌍용차였습니다. 보통에 뭐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 뭐 쉐보레 등이 있을 것 같은데 쌍용차는요, 작년부터요, 국내 제조사 중에서 가장 빠르게 신차를 보입니다. 작년에는요, 바로 렉스턴 스포츠가 선보였었죠. 두 번째 차량도 역시 쌍용차가 선보였습니다. 뷰티풀 코란도. 무려 8년 만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많은 관심을 얻게 되었죠. 쌍용차 마니아 분들에게 가슴을 설레게 만든 차량이죠. 세 번째 차량은요, 국내보다 해외에서 훨씬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박스카 소울입니다. 2008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소울은요, 글로벌 판매량이 누적으로 무려 100만 대가 넘어요. 166만 대를 판매하면서요, 소형 SUV 세그먼트에서 1위의 판매량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의 주인공으로 표현될 수 있는 8세대 풀체인지된 신형 소나타가 한층 젊어진 외모와 감성 수준을 높인 신뢰를 가지고 출시가 되었죠. 8세대 소나타는 히든 라이팅 램프를 무기로 야간에 만나면 압도적인 느낌을 자랑하게 되는데요, 이런 차량은 1분기 동안 판매량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을까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목그룹은 신속한 이런 자동차 판매량과 같은 자료들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과거에는요, 채널들을 조사했거나 아니면 자동차의 어떤 보고서, 분기마감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드렸거나 아니면 협회들을 찾았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다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나가 이렇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전까지 정말 어렵게 찾았는데요. 다나 같은 채널이 있다는 점을 뭐 칭찬해주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다나를 많이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채널이기 때문에 칭찬해줘야죠. 탑10을 살펴보기 전에 작년 2018년도 1분기에는 어떤 차량이 많이 판매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그랜저로요, 1분기 동안 23,674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월한 8,000대 이상의판매위용을보였죠실제로는1만대수준을유지하면서10만대클럽에도달했죠국내에서가장많이판매가된차량이여러분들보통소나타라고생각하시는데요실제는그랜저와소나타보다훨씬많이판매가되고있습니다지금순위에보셔도소나타는5위를차지하고있는것을볼수있죠2위는요포토가차지했습니다포토는자영업자를대표하는차량이라고할수있는데사실언제나1위또는2위에랭크가되어있는데요경기상황이좀나빠지면1위조금낮으면2위를랭크하는차량으로서요경기에대한지표를할수있는차량이라고할수있습니다올해는몇위를차지했을까요그리고3위는기아차의 SUV 인소렌토가차지하게되죠산타페가안보여요왜안보이냐면2018년도1분기즉신형산타페는2월달에출시가되었기때문에1분기판매량에선소렌토가산타페를뛰어넘는모습을보여주었습니다그리고4위는요아반떼로요삼각대디자인이적용되기전에아반떼가당당히4위를차지하고있는것을알수가있습니다그리고5위는요소나타 U 라이즈죠아마차량을잘모르시는분들은앞에서말씀드렸듯이소나타가그쵸15,000대가판매된소나타가그랜저23,000대가판매된그랜저를아마보통뛰어넘는다고생각하시지만실제로는그랜저가우리나라에서가장많이판매가되는세단이라고할수있습니다그리고6위는봉고3트럭이죠역시뭐포터와함께봉고는자영업자를대표하는차량이라고할수있습니다7위는유일하게10위안에서유일하게경차인모닝이차지했습니다경차에대한수요는시간이지날수록줄어들고있는데요유일하게10위안에경차인모닝이이름을올리고있습니다8위는산타페로요좀늦게2월달에출시가되었기때문에위에상위랭크를하지못했지만10위안에이름을올린것을알수가있습니다그리고9위는그랜드스트렉스10위는소형 SUV 의강자코나가차지했습니다여러분이잘아시는제네시스같은경우는요11위를차지했고요그리고코나와장을나누고있는티볼리가12위를차지하게됩니다그리고스포티지투싼 K5 K7 스파크렉스턴스포츠그리고2위로카니발이19위를차지하게되었고요그리고소형차의레이가2018년도1분기에20위를차지하였습니다이정도까지만보시죠그렇다면2019년도1분기에는어떤차량들이많이판매가되었을까요포토는지난해동기간에 22,320 대를판매했는데요올해는 25,160 대를판매하면서당당히1위에등극했습니다포토의판매량이높다는말은요사실경기가침체되었거나어렵다고간주할수있기때문에굉장히아쉬움남는부분이라고할수있습니다2위는산타페로요신형산타페의상품성이크게강화되면서2위를차지했습니다판매내역도한번볼까요앞에서판매내역에대한얘기를소렌토에서잠깐말씀드렸죠산타페의경우는요 2.0 디젤모델이 14,773 대가판매가되었습니다반면 2.2 모델은요3,233대가판매가되었죠대략4배정도차이가나는데여러분들이좀아셔야될부분들은실제로산타페와소렌토는비슷한중형 SUV 이지만판매되는라인에있어서는트림에대해서는 2.0 디젤 2.2 디젤에대한차이가있음을분명히알수가있습니다산타페는 2.0 이잘팔리고요그리고소렌토는요 2.2 가훨씬더잘팔립니다3위는그랜저로작년동기간에1위를차지했었죠하지만판매량이조금하락했습니다작년동기간보다한 10% 정도의판매량이줄어들었는데요이러면올해하반기에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가출시될예정이돼서요미리예상해본다면요2020년도내년이죠1분기에는그랜저가다시이시기에1분기에1위를등극할것으로예상됩니다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소식은이전에전달해드렸는데요삼각대디자인이적용되기때문에물론반응이좋아야지1위를할수있겠죠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소식은영상하단에링크로남겨드리겠습니다그리고4위는요대단하지않습니까중형 SUV 만큼인기가높아진대형 SUV 펠리세이드가요18,049대를판매했습니다펠리세이드는산타페보다조금떨어지는판매량을보여주고있는데요어떻게이렇게큰차량들이
많이 판매가 되었을까요? 생산에 밀려서 원활하게 공급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 이 정도의 판매량 자체도 상당히 대단한 판매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형 SUV인 소렌토보다는 이미 훨씬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는 올해 하반기에 고급형 버전인 인스퍼레이션이 출시가 될 예정이죠. 따라서 하반기에도 높은 인기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팰리세이드 인스퍼레이션에 대한 소식은 영상 하단에 링크로 같이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위는요, 아반떼죠. 아반떼는 삼각대 디자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작년 동기간 4위에서 5위로 내려왔지만요, 판매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세단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요, 아반떼의 이 정도 판매량은요, 예상보다 크게 선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위는 패밀리카를 대표하는 카니발로 총 15,708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작년 동기간 동안 19위였던 카니발이요, 7,765대를 판매했었거든요. 올해는 무려 2배 가까운 15,708대를 판매하면서 국내 소비자가 정말로 얼마나 큰 공간을 선호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이 보시면요, 카니발 위에는 뭐가 있었죠? 팰리세이드가 있었습니다. 큰 차량들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5m가 넘는 차체를 제공하는 카니발이 6위를 차지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국내 1인 가구 비율이 무려 23%에서요, 25년도에는요 31%까지, 즉 3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가 된다는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카니발과 같은 그리고 대형 SUV 팰리세이드의 인기가 정말로 얼마나 높은지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정해 본다면요, 대부분 뭐 3인 4인 가구들은요 산타페, 팰리세이드, 카니발 그리고 소렌토 같은 차량을 큰 차량들을 산다는 것이죠. 7위는 소나타 U라이즈입니다. 작년 판매 대수와 유사한 15,708대가 판매가 되었죠. 8세대 신형 소나타가 출시되었기 때문에 2분기에서는 판매량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7월 전후에는요,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신형 소나타 터보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소나타의 판매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높은 경쟁력을 갖춘 신형 소나타 터보의 소식도 하단의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8위는요, 분고로 지난 6위에서요, 작년 6위였죠. 8위로 두 단계 하락이 되었지만 판매량은 14,842대로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위는요, 소렌토죠. 소렌토 같은 경우는요, 2014년도에 출시가 되었죠. 산타페와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 사이에 고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판매량이 크게 줄었는데 반대로 동사의 카니발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어쩌면 소렌토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요, 산타페보다는 카니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팀킬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4세대 소렌토가 시장에 조속하게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기는요, 내년 상반기죠. 10위는 그랜더 스타렉스가 차지하게 되었고요. 작년 동기간과 소폭 늘어난 수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위는 모닝, 그렇죠? 이제 경차는 아예 대한민국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다는 거죠. 픽업 트럭이 12위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K3, 투싼, 그리고 티볼리. 티볼리는 바로 이번 주에 티볼리 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되었었죠. 그리고 16위는 K5인데요. K5가 드디어 하반기에 3세대 K5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3세대 K5의 소식도 영상 하단에 남겨드리겠습니다. 17위 QM6, 18위 스포티지, 19위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차지하게 되었고요. 20위는 스파크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분기의 판매량을 요약하면요, 2018년도에는요, 소렌토, 산타페, 코나 이런 차량들이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지만요, 2019년도 1분기에는요, 산타페, 펠리세이드, 소렌토가 10위권 대 이름을 올리면서요, 큰 차량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펠리세이드나 카니발의 경우 이렇게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지 미처 몰랐죠. 달라진 차량 선호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2019년도 1분기 동안 판매된 탑10 차량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참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올해 하반기에도 새로운 신차가 대거 출시가 되면서요. 소형 SUV 시장은 특히 코나, 티볼리가 격전을 했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대차 베뉴 그리고 기아차의 SP는 이름이 셀토스로 확정이 되었죠. 셀토스까지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참, 올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시스 최초의 GV80 SUV죠. 올해 11월에 출격이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GV80이 조기 등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펠리세이드가 너무 많이 팔려서 펠리세이드의 수요를 잡기 위한 말이 들릴 정도로 대한민국은 SUV 중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목구름의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네요. 공감과 구독은 연목구름을 격려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연목구름은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